네, 안녕하십니까. 꿀팁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개설한 코너, 이명수의 골목 축구. 네, 처음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 이명수 기자가 한 꿀닷컴에 합류한 지가 한 3주 정도 됐어요. 됐죠. 네, 근데 이제 또 3주 동안 강력하게 요청을 했던 게왜내 코너는 없냐? 새롭게 코너를 좀 개설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오늘 또 야심차게 이명수의 골목 축구. 각각 축구 이슈들을 이제 모아 모아 정리해드리는 골목 축구 시간을 개설했습니다. 일단 골에서 골은 이거죠. 이 골이죠. 아, 그쵸. 그 골이죠. 네, 골목 축구. 왜 골목 골목 축구죠, 근데? 축구. 왜? 보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딱 보시고 저희 비주얼을 한번 느끼시면, 아, 왜 골목 축구구나 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리고 어저께 굉장히 또 기쁜 소식이 날라왔습니다. 그쵸, 독일에서 네. 날아온 소식이죠. 아, 한번 설명해 주시죠. 황희찬 선수가 라이프치히로 이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아는데 왜 오피셜이 안 나올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독일 매체에서 워낙에 그쵸. 황희찬 선수가 라이프치히를 간다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어제 밤에, 밤 9시에 발표가 나왔고, 우선 잘츠부르크랑 라이프치히는 같은 모기업 레드불을 이제 모기업으로 두고 있는데, 우선 잘츠부르크가 황희찬 선수가 우리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오후 9시에 냈고, 한국 네, 시간으로? 한국 시간으로 어제 네. 오후 9시에 냈고, 라이프치히가 우리가 잘츠부르크로부터 황희찬 선수를 데려왔습니다라는 거를 9시 3분에 냈어요. 아. 그래서 3분의 간격을 두고 약속한 듯이 이제 동시에 발표를 했는데, 상도네. 네. 약간 상도 일을 시키지 않았나, 그런 아, 식으로. 네, 역시. 저는 이제 이건 제 추측이고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 아시다시피 또 첼시로 티모 베르너 선수가 이적을 했잖아요. 그쵸? 황희찬 선수를 이제 베르너의 대체자로 생각하고 데려왔는데, 그래서 등번호도 11번을 줬고요. 네, 베르너 선수도 11번이었고. 그리고 이게 독일 내에서도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게, 베르너 선수는 어쨌든 간에 독일 국가대표팀 공격수란 아, 말이에요. 그쵸. 국가대표팀 공격수를 뭐 이상한 팀도 아니고 첼시를 보냈는데, 그 대체하는 선수가 황희찬 선수라는 것에 대해서 좀 독일 매체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누구길래 베르너라는 독일 국대 공격수를 대체할 그쵸.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관련된 기사들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뭐 티모 베르너 선수를 대체하는 이제 선수 영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라이프치히는 이제 황희찬 선수를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라이프치히가 구단 홈페이지랑 뭐 트위터 같은 데에 황희찬 선수를 소개하기로는 오펜시브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소개를 했어요. 네, 뭐 많은 분들께서 뭐 잘츠부르크 경기나 국가대표팀 경기를 그쵸. 보셨겠지만, 황희찬 선수가 정말 전술적인 다양도 그쵸. 활용할 수 활용도가 있는 가능하죠. 폭이 이제 예. 넓어요. 투톱을 설수 있고 원톱도 설수 있고, 그리고 측면 측면? 오른쪽 왼쪽도 이제 다설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벤투 감독은 언제 또 한번 오른쪽 수비수로도 한번 실험을 일단 한번 했던 적이, 시켰죠? 예. 네, 제가 그 경기를 그때 이스탄불에서 봤는데, 내가 포메이션을 잘못 본 건가 싶었던, 물론 결과는 조금 그렇게 썩 네. 만족스럽진 않았었어요, 그때. 네. 그만큼 황희찬 선수가 전술적인 다양도, 그렇기 때문에 나겔스만 감독과의 궁합이 기대되는 이유가 그것에 있습니다. 나겔스만 감독이 선수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쓰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팬들 그리고 축구 전문가분들께서 이제 황희찬 선수와 라이프치히 그리고 나겔스만 감독과의 호흡을 되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일단 이명수 기자는 이제 뭐 유럽에 취재도 많이 다녔고 지금까지 그리고 국가대표 경기에도 이제 뭐 말씀하셨듯이 이스탄불에서도 직접 보고 뭐 많이 이제 경험을 했는데 황희찬 선수 게임 뭐 얼마나 보셨나요? 황희찬 선수 경기를 한 10게임 정도 봤더라고요. 잘츠부르크에서도 봤었고, 네네. 이제 도르트문트 원정 왔을 때도 한번 봤었고, 뭐 벨기에 헨크랑 이제 챔피언스 리그 할 챔피언스 리그. 때도 아, 봤었고, 그쵸, 그쵸. 네, 가장 마지막으로 본 거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로파 리그 그때 마지막으로 그쵸. 봤었는데, 그때 경기 종료 직전에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었던 그 경기가 아, 그쵸. 있었죠. 예. 이제 저기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기 네, 직전에. 맞아요. 거의 그래서 그 경기 끝나고 얼마 안 있다가 코로나 사태가 터져가지고 제가 한국으로 오게 되었는데, 네, 그래서 좀뭐 못올 많은 그 뻔했어요. 아 그쵸 비행기 끊길 뻔해가지고 진짜 귀국길이 험난했습니다. 예. 예. 아.
귀국해서도 또 14일간 자가격리하고 또 코로나 검사도 받고 네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와서 네, 이 자리에 앉게 되었네요. 또 그렇게까지 연결이 되네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여러 한 10경기 가까이 황희찬 선수 게임을 이제 취재도 하고 직접 네. 이제 주변에서 또 관찰을 하셨는데 그 좀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재밌는 이야기 있나요? 네 일단 황희찬 선수가 정말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독종이라고 해요. 아... 독종이고 노력파. 아 그렇죠. 네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항상 이제 한국에 이제 휴가를 오면은 이제 운동 다니는 이제 트레이닝 센터가 있는데 네. 이제 트레이너분을 잘츠부르크로 사비를 들여서 직접 데리고 와서 아 한국에 한국에서 잘츠부르크로 데리고 와서 네. 아, 개인 후 네. 개인 훈련을 하고 그런 식으로 몸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한국 들어와서 뭐 한 아마 지난해였던 것 같아요. 이제 한때 네. 유튜브에서 이제 화제가 됐던 영상이 있는데 황희찬 선수의 가마차기 비결라고 해가지고 이제 항상 한국에 들어와서 트레이닝을 하는 네, 그게 또 영상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고 그 결과물이 반다이크를 제치는 아, 네 그걸로 연결됐다라고도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하시죠. 제가 기억하고 있는 또 황희찬 선수의 썰, 뭐 썰이라고 해봤자 네.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이야기가 있는데 뭐 작년이었을 거예요. 네. 이제 저희 사무실 앞에 네. 밥 먹고 이제 저희 팀원들이랑 쭉 가고 있는데 저희서 누가 또 차 안에서 네. 쭉 가다가 차를 딱 세우면서 안녕하세요 이러는 네. 거예요. 네. 누군가 봤더니 백승호 선수였던 거예요. 네. 우연히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 오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그래서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저기 희찬이 형이랑 사우나 가고 있어요. 네. 몸을 좀 풀려고. 아, 저희 또 선생님 주변에 좀 대형 목욕탕 하나가 있어갖고 좀 네, 괜찮은 데가 거길 간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거 몸 관리 잘하시고 네. 이렇게 황희찬 선수한테도 안부 전해달라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도 이제 한국에 와서도 네. 뭐 식단 관리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몸 관리 이런 네. 것들을 되게 철저히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황희찬 선수가 실제로 보면은 몸이 정말 단단해요. 정말. 아 그러니까요. 물론 만져보진 않았지만 네. 딱 봐도 단단하고 이제 유럽 선수들과 이제 오히려 했을 때 네. 절대 밀리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렇죠. 본인이 들이받아요. 오히려 이제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은 그러니까 약간 네. 무게중심이 낮으면서 네. 이렇게 몸싸움을 즐겨하는 네. 그랬던 유형의 선수가 아마 차두리 지금 오상고등학교 감독 이후로는 거의 처음이 아닐까 이제 맞네요. 네. 그러네요. 싶은 진짜.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반다이크를 네. 챔피언스 리그에서 반다이크를 제끼고 득점 그 멋진 골까지 이어지는 그런 명장면을 이제 보여줬고 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팬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사실 그 이전에도 또 그런 모습 굉장히 이제 유명 세계적으로 네네. 명수비수를 한번 이제 어떻게 속담을 농락하는 네네네. 이런 플레이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털어버리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시계를 가장 과거로 돌려보면 네. 2018년도에 도르트문트랑 잘츠부르크랑 유로파리그 경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도르트문트의 수비수 중에 자가두 선수라고 있어요. 아, 네. 자가두를 농락하면서 이제 측면으로 파고들면서 페널티킥을 유도했었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에도 챔피언스리그에서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반다이크를 앞에서 제치고 이제 슈팅을 날려서 골을 넣었던 적도 있고 나폴리의 쿨리발리라는 선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지금 맨체스터 시티와 링크가 나고 있는 네. 쿨리발리 선수를 털면서 페널티킥을 얻었던 적도 있었고 근데 이거에 앞서서 제가 잘츠부르크의 경기 취재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레알 마드리드랑 평가전을 했어요. 잘츠부르크가 프리시즌 때? 네, 프리시즌 때 잘츠부르크가 챔피언스 리그를 거의 25년 만에 나간대요. 조별리그를 아. 계속 이제 3차 예선, 최종 예선에서 떨어지다가 아, 그렇죠. 거의 정말 오랜만에 아마 레드불 인수하고 처음이라고 들었어요. 처음으로 챔피언스 리그 나가는데 그래서 선수들이 유럽에 있는 강팀들과 좀 면역을 키워야 된다. 아. 이래서 구단에서 첼시랑 먼저 평가전을 했고 그 잘 죽으면서 첼시랑 하고 레알 마드리드랑 했는데 그때 레알 마드리드전을 이제 좀 어렵게 해서 갔어요. 워낙에 취재진들이 많이 몰리는 경기라서 그렇죠. 어렵게 갔는데 그때 황희찬 선수가 아마 후반전에 이제 교체로 뛰었어요. 이제 프리시즌이니까 다 선수들 나눠서 뛴다고. 네. 바란 선수라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월클 수비수라고 불리는 월드컵도 우승했던 네, 멤버. 월드컵 우승 멤버였고 그때 이제 월드컵 우승하고 이제 그 다음 시즌이니까 아, 그러네, 한창 이제 그 주가가 네. 이제 정말 높은 시즌인데 아니 그 바란 선수를
털어버린 거예요. 와. 그때 아마 백패스를 바란 선수가 받았는데 황희찬 선수가 이제 강하게 압박하니까 당황을 해가지고 공을 뺏기고 황희찬 선수가 돌파에 들어가는데 이제 뒤에서 잡아 끌어서 경고를 받았어요. 그때 아 이거 보면서 이번 시즌 왠지 황희찬 선수가 사고를 칠 것 같다 라는 예감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챔피언스리그 데뷔전부터 헹크전부터 갑자기 폭발을 하더니 그때 그리고 홀란드 선수랑 그렇게 궁합이 잘 맞을 줄 몰랐어요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엄청 친해 보였더라고요 이 플레이하는 거 외에도 뭐 셀레브레이션 할 때도 굉장히 친한 모습 그래도 홀란드 선수가 도르트문트로 가고 나서도 그 뒤로도 이제 꾸준히 연락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때만 해도 홀란드 선수가 U20 월드컵 때 한 경기에서 9골을 넣어가지고 득점왕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국내 팬들은 이거 너무 어부지리로 이게 득점만 된 거 아니냐 이거 양민학살 해가지고 속된 말로 그래서 저는 홀란드 선수를 그때만 해도 잘 몰랐는데 아니 이렇게 대박이 날 줄이야 신체 조건이 워낙 좋고 일단 그랬었죠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시즌 이제 지난 2019-20 시즌에 황희찬 선수가 정말 대박을 터뜨렸고 리버풀 상대로도 그리고 나폴리 상대로도 또 두 팀 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워낙에 짬밥이 높은 팀들인데 네 황희찬 선수가 정말 잘해줬고 그리고 뭐 홀란드 뭐 미나미노 선수도 함께 이제 화제가 됐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그 공격 3인방이 모두 찢어졌네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황희찬 선수가 이제 짤츠부르크 오스트리아에서는 그래도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네네. 이제 독일의 라이프치히라는 팀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짐 다 싸서 가야죠. 네. 네. 라이프치히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일단은 제가 지난 3월에 네. 이제 라이프치히랑 토트넘이랑 챔피언스리그 16강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라이프치히 출장을 갔는데 그때 저는 라이프치히 처음 가봤어요. 아. 아무래도 동독에 있던 도시다 보니까 건물들이 전체적으로 큼직큼직해요. 좀 투박하죠, 근데. 투박하고 이제 원래 그런 좀 동독 같이 그런 공산주의였던 국가들은 건물 외관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쓴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케일이 전체적으로 커요. 그렇게 큰 기차 처음 봤어요, 정말. 라이프치히 역에 딱 내렸는데 엄청 크더라고요. 이제 그 크기에 그쵸. 약간 압도가 됐었고 네. 경기장은 생각보다 가까워요, 여기서. 트램으로 세정거장 만약에 걸어간다면 30분. 그냥 이제 산책하듯이 그냥 슬렁슬렁 이제 걸어갈 만한 거리이긴 한데 네. 조금 멀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리. 그리고 경기장은 상당히 예쁘고 또 이제 2006 독일 월드컵 때 쓰였던 경기장이고 아, 그쵸. 예, 뭐 팀장님께서는 잘 아시지 않나요? 네, 사실 2006 독일 월드컵 때 예, 자료화면 나오죠. 예. 라이프치히를 방문을 저 그 당시 처음 했었고 네네. 그때 이제 프랑스전 예, 박지성 선수가 동점골을 터뜨린 이제 프랑스전이었는데 네. 예, 그때 이제 처음 가보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독일 도시 중에 라이프치히 제일 많이 가봤습니다. 네. 뭐 이제 또 다른 뭐 저기 그 지난해 월드컵 이 네. 예, 언더 20 월드컵 때 네. 피지컬 코치를 하던 이제 오성환 코치가 또 독일에서 또 유학생을 하던 때 또 학생 때부터 친분이 있던 네. 또 후배라 또 이렇게 또 가서 또 응원도 해주고 네. 뭐 이런 경험도 있었고 어쨌든 막 세 번인가 라이프치히를 가봤었는데 네. 첫 번째 라이프치히 갔을 때 이제 저도 느꼈던 게 굉장히 약간 투박하고 좀 단순해 보이지만 네. 뭔가 되게 좀 웅장해 보이는 네. 느낌도 있고 뭐 기차역도 굉장히 컸고요. 네.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도로들이 되게 일자로 쭉쭉 뻗어 있고 네. 이제 독일 다른 뭐 프랑크푸르트나 뭐 그런 도시의 느낌이 아니고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네. 약간 신도시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프치히 경기장이랑 훈련장 클럽하우스랑 이제 걸어서 10분 거리거든요. 아. 네. 그래서 뭐 만약에 황희찬 선수를 좋아하시는 팬분들이라면 좋네요. 네. 이제 뭐 그렇게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또 라이프치히는 한국 교민들이나 뭐 유학생들이 좀 있죠? 네. 그래도 아마 잘츠부르크랑 비슷한 정도일 거예요. 아마 이제 프랑크푸르트가 제일 많이 사는데 네. 교민들이 이제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치히 음대가 좀 유명해 가지고 그렇죠. 유학생들이 좀 많이 와 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황희찬 선수가 막 적응하기에는 그렇게 힘들진 않을 겁니다. 이제 한인 식품점도 있고, 네. 뭐 한식당은 갔던 기억이 없어요, 제가. 저도 가지는 않았었는데, 네네, 네.
그래도 이제 한국 교민들이 많이 좀 계시는 도시니까 그렇죠. 분명히 뭐 한두 개 정도는 있지 않을까. 네, 또 뭐 어머니께서 맛있는 음식 많이 해주실 거고 황희찬 선수는. 네네. 네, 그리고 뭐 1시간 거리에 베를린이 있고. 아, 그렇죠. 네, 베를린은 뭐 독일 수도니까요. 네네. 네. 그래, FC에 이제 한국 분들이 축구 열기가 또 대단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월드컵 때 또 월드컵 기간이니까 워낙에 축제 분위기였고 또 한국이 또 프랑스랑 비기고 막 이러면서 토고랑 그 전에 이겼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그 유학생들이나 이제 교민들이 같이 모여서 축구도 하고 막 이랬었습니다. 좀 옛날 기억이 나네요. 저도 2006 독일 월드컵 때 저도 독일에 있었거든요. 저는 프랑크푸르트에 저희 친척이 사셔가지고 네네네. 프랑크푸르트에서 토고전을 좀 봤어요. 아, 현장에서 봤어요. 그렇군요. 네. 네. 네, 그때는 초등학생이었는데. 아, 초등학생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네네. 와, 대단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황희찬 선수가 그 과거에 인터뷰를 했던 게 있어요. 네, 제가 이제 2018년도에 네, 유로파 리그를 취재를 가서 황희찬 선수와 믹스존에서 나눴던 대화가 있는데 그때 황희찬 선수가 아마 도르트문트 이적설이 돌았나? 아. 이제 워낙에 그때도 잘했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네.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잘츠 이제 가장 좋아하는 리그가 어디예요라고 했더니 그때는 프리미어 리그라고 답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많이 봤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죠.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황희찬 선수도 뭐 저랑 같은 또래니까. 네. 박지성 키즈거든요, 저희는. 아, 그렇죠. 박지성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를 뛰면서 그때 처음으로 저희는 해외 축구를 접했던 저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프리미어 리그에 대한 동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고 이제 황희찬 선수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같은 독일어권이고 항상 TV 중계를 해 주니까 그래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 경기 정도는 보는 편이에요 라고 답을 해주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서 아, 잘츠부르크에서 라이프치히로 가는 선수들도 많잖아요 라고 했더니 네,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작년 이럴 때 진짜 항상 저희 다 같이 하는 말이지만 뭐 불과 한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랑 같이 리퍼링에서 뛰던 선수 이제 뭐 우파메카노 네. 이런 선수 리퍼링에서 같이 뛰던 선수인데 네, 라이프치히에서 또 엄청난 선수로 성장하고 그런 거 보면 이제 되게 동기부여도 많이 되고 당연히 네 저도 그렇게 성장해가지고 좋은 리그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럼 그 당시에 그런 뭐 짧은 인터뷰가 네. 짧은 대화가 현실이 됐어요. 현실이 된 거네요. 네, 네. 그렇죠. 와, 그러면서 가장 라이프치히에서 지금 핫한 유망주가 우파메카노 선수라고 아, 그렇죠. 네. 중앙 수비수 선수가 있는데 네네. 아까도 들으셨겠지만 황희찬 선수가 아니, 리퍼링이 이제 리퍼링이 잘츠 2군인데 네. 리퍼링이랑 잘츠부르크에서 같이 뛰었던 우파메카노가 라이프치히에서 그렇게 엄청난 선수가 되는 걸 보면서 나도 자극을 좀 많이 느끼고 와, 네. 좀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황희찬 선수도 같은 꿈을 이뤘잖아요. 그렇죠. 네, 또 뭐 아직은 뭐 이제 이르지만 라이프치히에서 충분히 저는 성공해서 잘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황희찬 선수가 이제 짤츠부르크에서도 독일어를 사용을 많이 했죠? 네, 그렇죠. 이제 독일어를 쓰고 네. 어쨌든 황희찬 선수도 이제 오스트리아로 넘어간 지 꽤 됐어요. 한 6년 정도 됐잖아요. 5년, 6년 됐기 네. 때문에 그래도 이제 독일어는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독일 이제 뭐 방송국, 네. 아니, 오스트리아 방송국이랑 이제 영상 인터뷰도 하고 아 그리고 이랬던 적도 있어요. 그때 2018 러시아 월드컵 그 베이스 캠프가 오스트리아 레오강에 있었어요. 아 그렇죠. 그때도 제가 이제 취재를 갔었는데 네. 그때 이제 홍보팀장님 우리 대한축구협회 홍보팀장님께서 아 황희찬 선수가 지금 오스트리아 방송국이랑 인터뷰 일정이 있다 갔다 왜 갔느냐 이랬더니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뛰는 선수 중에 월드컵을 출전하는 선수가 두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황희찬이다. 와. 다른 한 명은 막 크로아티아 대표팀에 이제 수비수가 있어요. 카레타카였나? 그 지금 마르세유에 있는데 네. 그 선수고 황희찬이 러시아 월드컵에 나가고 또 우리나라 대표팀이 오스트리아의 베이스 캠프를 그쵸. 차렸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취재를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황희찬 선수가 독일어로 상당히 이야기를 잘했었고 와. 이번에 또 잘츠부르크를 떠나면서도 구단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네. 또 이제 인사말을 남겼더라고요. 네네네. 팬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라이프치히에서 적응은 정말 절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난 시즌에 이제 뭐 저희 골닷컴이 또 취재를 다니면서
황희찬 선수랑 독일어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 뭐 저희랑 직접 한국 사람끼리 독일어 한 건 아니고. 네, 아마 오스트리아 방송국이랑 그쵸, 하는 그쵸. 거를 네, 네, 네. 이제 찍고 같이 찍고 그거 끝나자마자 또 이제 저희랑 네. 인터뷰했던 거 있는데 그것도 이제 여기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거. CF voice to the here of Liverpool. 아, 정말 씨. 아, wir sind sehr gespannt. Und ja, wir haben immer bis jetzt sehr gut gespielt und unsere Mannschaftsstimmung auch sehr gut. Ja, wir werden einfach aggressiv spielen und ja, weiter Gas geben. Und, ja, ja, unser Ziel ist natürlich gewinnen und ja, weiter gut spielen. 잘하는 거죠? 네, 잘하는 거죠. 누가 더 잘하나요? 명숙이잖아. 아, 황희찬 선수가 더 잘하죠. 아, 더 오래 또 있어요. 네, 네. 아, 그럼 엄청 기다. 이 잘하는 사람이 잘한다고 하면은 엄청 잘하는 거야. 아, 저도 나가볼게요. 어쨌든 이제 이 해외 리그에 이적을 한다는 게 사실 이제 뭐 축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 이제 뭐 문화라든지 음식 그리고 이제 언어가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네. 생각이 되는데 그쵸. 뭐 이번에 이제 황희찬 선수 이적은 같은 언어권을 사용하는 네. 이제 독일이기 때문에 크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고. 이제 팀과 이런 이제 융화 이런 것만 잘 빨리 네네. 이제 잘 된다면은 적응에는 큰 문제 없이 이제 네. 바로 실력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오늘 굉장히 또 이제 취재를 다니면서 네. 예, 좋은 이야기들 또 명숙 기자 혼자 알았던 이야기들을 네. 또 우리 또 팬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졌고 어쨌든 이제 황희찬 선수의 일정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한국 들어와가지고 이제 일단 2주간의 자가격리를 꼭 아, 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2주 자가격리 풀리고 아마 그래도 좀 휴식도 많이 취하고 네. 이제 여행도 좀 가고 좀 바다도 보고 하면서 이제 네. 머리를 식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좀 추측하고 그러면서 또 운동도 네. 개인 운동도 열심히 할 거고요. 일단은 라이프치히가 지금 챔피언스 리그 8강에 올라 있어요. 지금 챔피언스 리그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된 상태인데 8월부터 포르투갈 리스본에 모여서 다 같이 이제 단판으로 치르기로 했거든요. 8강, 4강 단판으로 하고 그쵸. 결승전까지 한 큐에. 네. 그래서 일단 라이프치히에 합류하기가 좀 애매해요. 이제 왜냐하면 라이프치히 갔더니 선수들은 다 포르투갈에 있고 이제 혼자 뭐 덩그러니 아마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온 게 아닌가 이제 좀 쉽고요. 구단이랑 조율을 해서 어차피 지금 가도 할 게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독일 새로운 시즌은 9월 중순에 네. 개막을 합니다. 그래서 분데스리가 개막에 앞서서 한 챔피언 그러니까 라이프치히가 챔피언스리그를 어디까지 올라가느냐에 따라 또 황희찬 선수의 복귀 시점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만약에 라이프치히가 정말 만약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간다면 황희찬 선수는 휴가가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 네, 그러시기도 하고. 네. 포르투갈 가서 응원하면 안 됩니까? 응원이요? 응원도 괜찮죠. 에그 타르트도 맛있는데 거기. 그렇군요. 저희는 일단 뭐 황희찬 선수가 이제 한국에서 머무를 동안 이제 좀 목욕탕을 매일 가면서 네.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이제 또 언제 올까 네. 또 기대를 갖고 네. 망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제 좋은 이야기 또 처음 또 첫 코너였는데 이명수의 골목 축구. 예, 골목에서 시작한 축구가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는 네. 그런 선수들이 많습니다, 또. 아, 그렇군요. 얘는 마라도나도 그랬고, 아. 로베르토 바조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께 오늘 첫 선을 또 보여주셨는데, 네. 또 마무리 인사 또 한번 해주시죠. 네, 이제 제가 골닷컴에 새롭게 합류를 하게 되었는데, 아마 이제 영상으로 뵌 건 이번이 처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도 좋은 소식, 재밌는 이야기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이야기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또 두 번째 골목 축구 시간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